빠져드는 팀이 24시간 모아트라는 봄팀이, 봄팀이 MLB의 첫 주차 개막전 경기를 보겠습니다. 앞선 1경기, 오늘 첫 번째 1경기를 통해서 우승자인 마재훈 선수와 김영선, 자신이 지명했던 그 15명의 선수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많은 마재훈 선수가 지명했던 김영선 선수에게 1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재훈 선수가 패자전으로 가서, 이게 어색합니다, 굉장히. 예, 또 게다가 16강에서 패한 적이 없었던 마재훈 선수가 처음 올라온 진영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16강으로 갔다라는 것은 마재훈 선수의 이번 시즌의 어떤 행보를 바로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번 시즌은 예년 시즌과는 좀 다르게 좀 어렵게 풀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 예전 시즌보다 훨씬 좀 힘든 상태에서 이번 시즌을 통과하게 될 것 같네요. 아니 뭐 본사하고 뭐를 떠나서 일단 마재훈 선수 뒤에는 탈락이 있어요 지금 바로. 네. 패자전에 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재동 선수와 박지호 선수인데 역시 팀에 이번에 9명의 팀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박영민, 진영수, 윤용태, 변영태, 그리고 김태경, 이재호, 고인규, 김세현, 이재동. 그런데 좋은 출발을 보여준 진영수 선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동 선수가 박지호 선수를 누를 수 있을지. 자,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자. 자, 개인기 중심 곰팀의 메센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치를 설치 두 명의 선수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이재동 선수 나오세요.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이재동 선수가 NFL에 올라왔습니다. 프로리그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들고 프로리그 이미 가동하기 확정된 선수죠. 네, 바로 이런 그 프로리그의 왕자 이재동 선수가 이제 개인리그까지 경발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에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4승 1패의 공식전 엔드게임 내에서의 성적을 보이고 있고 100% 3승 1패 75% 자승 랭킹 70위 그리고 국산팀 28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자, 이재동 선수는 처음 엔드게임 차리 이거가 됐습니다만 반대편에 앉아있는 선수는 아직까지도 많이 맺혀있는 NFL입니다. 박지호 선수 서바이벌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4점 전패예요. 네, 굉장히 박지호답지 않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사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의 승리는 절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던 성적 프로토스가 7승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저 성적에 걸맞는 경기력을 NFL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재동전이라면 박지호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선수입니다. 이재동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치겠는데요. 두 선수의 경기는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는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가포즈의 미시겐 NFL 첫 경기입니다. 네, 이것도 뭐 스스로도 이재동 선수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역사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르카포즈의 NFL 첫 경기 그리고 MCM팀으로 NFL 12번 팀입니다. 그 뭐 중심에는 역시 박지호 선수가 있겠죠. 그래서 NFL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이 박지호 선수의 가슴 속에서는 응어리로 남아서 오늘 경기 딱 붙지 않을 만큼만 연습을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재동 선수 최근 공식전 10전 7승 3패입니다. 와요. 최고의 저구죠. 네. 그리고 박지호 선수 다섯 번째 NFL 첫승 도전입니다. 박지호 선수의 공식전 전적을 보면은 12승 5패거든요. 서바이벌 리그에서의 성적이 12승 1패고 나머지 4패는 MSL에서의 4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MSL에서 첫승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 두 지명 중에서 박지호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경기 잘 풀면은 나는 어디까지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라고요. 자, 최근 분위기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식전 경기 모든 종목 고산들 10경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역순입니다. 승승패패 승패승승승승 바로 그것이 이재동 선수의 성적이고요. 두 선수 지금 현재는 승리와 패배가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양상이네요. 네. 이재동 선수는 10경기 성적 7승 3패, 박지호 선수는 6승 4패입니다. 승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최근의 경기는 박지호 선수, 전상호 선수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허기 선수나 조용호 선수를 또 꺾은 적이 있었고, 조용호 선수와는 서바이벌 리그에서 3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조용호 선수를 꺾고 여기 올라온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또 경험이 박지호 선수에게
좋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는 역시 뭐 승률 딱 보면 알 수 있죠. 최고의 저그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 자, 이재동 선수에게는 프로토스가, 박지호 선수에게는 저그가 어떤 성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호 선수를 그 구차 무비트 서바이벌 리그에서 결국 2대1로 꺾고 올라온 선수가 이 박지호 선수입니다. 네. 서바이벌 리그를 졸업하는 그 경기가 재근상을 탔었던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의 승리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대가 어떤 적이라고 해도 자신이 있을 테고, 역시 이재동 선수도 유용태 선수를 무비트 서바이벌 리그에서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박지호 선수, 과거에는 좀 이 저그를 상대로 연패를 기록하다가 이제 서서히 승리를 쌓아나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의 기록까지 보입니다. 네, 이재동 선수와 박지호 선수. 이재동 선수는 처음에 조지명식 때 선택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는 B조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전영태 선수에 의해서 옮겨졌고요. 자, 이제 두 선수의 전장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리츠 X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처음 사용되는 이 블리츠 X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리츠 X는 난전 유도형으로 맥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언덕 쪽으로 통과하는 어떤 러시 루트가 하나가 더 생기면서 언덕 쪽으로 상대방의 언덕 확장 기지를 깰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미네랄을 캐지 않고 언덕 쪽을 먹었을 때 안정적이다라는 분위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센터 쪽에 저 X자로 교체되어 있는 미네랄을 뚫으면서 대규모의 병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그 전에 그 바로 위쪽에 새롭게 생긴 러시 루트를 통해서 기본 병력을 증진시켜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는 상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난전이 됐고, 그리고 센터 쪽으로 중앙으로 지나가는 큰 길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5시와 7시를 연결하는 길 중에 가장 아랫길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티는 좀 위험해지고 그 멀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난전을 유도를 해서 상대방의 시선을 뺏어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가 남겨진 맵이기 때문에 네. 이번 블리츠 X맵도 역시 이제 두 선수 간의 치고받는 난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재동 선수에게는 팀을 따진다면 르카포즈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선수를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 박지호 선수 입장으로서는 MSL에서 MCN 히어로의 선수인 박지호 선수가 바로 팀 옆에 꺼내지 않겠습니까? 이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빠져드는 재미 24시간 무한 채널 좋은TV 좋은TV 메셀. 자, 1주차 경기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 잡아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연 김영수 선수, 나지훈 선수를 꺾은 김영수 선수를 맞상대로 해서 누구지 가려보도록 하죠. 그 선수가 역시 마찬가지 팀의 이재동 선수일까요? 아니면 한풀이를 하면서 승자적으로 갈 박지호 선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두 선수의 기억력을 브리스 X에서 감상해 보시라고 함께 출발합니다. 박지호 화이팅! 이번 MSL 첫 서그와 프로토스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박지호 선수를 보겠습니다. 11시. 이재동 선수는 풍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롭게 약간 나도거든요. 블리츠 X. 이재동 선수예요? 예, 예. 그런데 뭐 그 경기 시작 전에 제가 분장실에서 물어보니까 네. 마음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리그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프로리그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팀을 책임지는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개인리그는 그냥 자신이 혼자 이겨가고 만약에 패해도 혼자만 괴로워도 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돼서 이번 시즌 성적도 기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메이저 대회 처음으로 한 복합 경기. 예, 이재동 선수가 물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은 뭐 별일은 없어요. 네, 편하게 승리하고 있어요 라고 뭐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맞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감독이 달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또 슈퍼링크를 짓는 것이 예전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어쨌든 정원님이 돌아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블리츠 X에서는 센터 쪽을 충분해서 정원님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죠. 네, 더 여기로. 예, 정찰 방법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블리츠가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프로브가 정찰을 나가면은 맥이 V자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어떤 그 정찰의 오류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블리츠 X에서 좀 바뀐 부분이고요. 네, 알려드립니다. 블리츠가 업그레이드 되긴 것 같으니까, 그냥 블리츠였을 때는요, 프로토스 때 좀 더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리츠에서도 임재동 선수는 대포스전 2승이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는 것이, 프로토스전 기량은 출중하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고, 반면 박지호 선수는 최근 대저기전 성적도 그렇고, 아직까지 NSL에서 쓸 수가 없는 것도 그렇고 이재동 선수보다는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뒤처지는 상황이네요. 네. 이게 참 박지호 선수만의 징글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MBC 게임 A매치 성적을 따져보면 박지호 선수 대저기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바이벌 리그에서 참 적은 뭐 있는 내로로 하는 적을 다 꺾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NSL에서 맞닥뜨리면 그냥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도 좀 극복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네. 오늘 경기 연습 진짜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해야 돼요. 네. 연습 많이입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연습도 했는데 그래도 지면은 진짜 다음 경기부터는 연습 안 하고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질 정도로 연습 양에서는 자신 했었습니다. 박지호 선수. 제가 두 개와 넥서스 소환합니다. 박지호 선수. 역시 초반 양상이 좀 다르죠. 부드러운 적응 역시를 초반 압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대부분 막 넥서스부터 짚고 뭐 포지, 캐논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캐논 두 개 안전하게 짓고 그 이후에 넥서스 역시 그 자그마한 차이가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곳에 확장. 우리 5시 쪽에 서고 있는 이재동 선수. 이재동 선수 이메벳에 연습해보니까 좀 거구가 조금 더 높은데요? 라는 의사를 또 표현을 했거든요. 자신감이네요. 예, 그렇다면 그런 자신감으로. 막아놨네요. 저번에 하나로. 네. 이게. 백을 돌아와야죠. 아직까지 경기가 틀어진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예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요. 선수의 경기도 사실 방송 경기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 맵에서는 확실히 뭔가 좀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어느 지역으로 가져가느냐. 그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길이 많아서. 예, 여기도 새로 생긴 길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뚫린 길을 통해서 5시 쪽에 처리를 확인하는 박지호 선수. 그냥 이쪽 지역은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언덕 위 확장이었는데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언덕 아래 확장이 언덕 위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길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렇죠. 아래 새끼로 들어갔다라는 것. 저렇게 이제 난전 루트가 난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프로토스의 어떤 그 병력을 우회해서 빈집을 들어가는 그리고 멀티를 견제하는 이런 루트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모든 병력을 끌고 다녀서 센터 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언덕 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저글링 다른 쪽으로 돌려서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를 끊어주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놀라갑니다. 박지호 선수.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른 세트리가 우리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트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가 이 맵에서 박영민 선수를 과거에 그러니까 블리츠 X로 업그레이드 되기 전 블리츠에서 박영민 선수를 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키워드 역할을 했었던 유닛은 이탈리스였습니다. 레오가 다시 한번 이탈리스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어프바나 골라서 잡아내는 이재동 선수. 물론 마재우 선수가 보여줬듯 뭐 러커를 넓게 자리 잡으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두 번째 확장기까지 선전해버리는 그런 플레이도 있겠지만요. 그런 플레이들이 이제는 좀 많이 악화돼서 분명히 박수호 선수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왔을 테고 또 언덕 확장기지의 어떤 위치 자체 그리고 들어가는 루트 자체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런 경기 운영을
선호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펜스플러 준비, 펜스플러 5, 그리고 서저 준비입니다. 예, 지금 박지호 선수의 의도는요. 예. 걸렸죠? 예. 굉장히 순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캐논 더 늘리고. 예. 그러니까, 뭐, 캐논에서 그런 의미를 찾은 게 아니라. 예. 게이트웨이가 일단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딘 이후에 펜스플러 5, 파게이트 이런 순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펜슬러 공유하면서 좀 움츠리고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갖춰졌다 싶으면 부채 탄탄히 확장. 네, 그리고 커지어를 충분히 상대방의 테크와 유닛 보유상을 보고 맞춰가는 이런 플레이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플레이가 운영형 더그한테는 잘 안 통하거든요. 이재동 선수도 약간 운영형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택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본진에서 좀 캐논을 들이고 있는 이제 게이트웨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막지호 선수. 커세어가 더 안 찍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이라면은 일단은 뭐 닥템플러 한기 기본적으로 나와서 저기에 추가 확장기지 쪽으로 먼저 정찰을 가보고 나머지 병력들은 본진 안에서 상대방의 뮤탈프 공습을 막아내는 이런 루트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커세어 하나를 더 찍어가지고 안전하게 방어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뮤탈리스트가 날아오고 있는 가운데 캐논이 두 개, 네, 캐논이 셋에 드라곤 또 하나 템플러도 나오고 2킬 기록되어 있네요. 네.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예, 이런 견제는 좋습니다만, 네. 확 있는 게 아니라면, 복구가 되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뭐, 처음에, 빌런 압박 때문에 다수의, 예. 5킬? 예, 5가지 포장. 예, 두 가지 루트로 들어갔던 것 같네요. 앞마당 쪽에 드론의 효능이 있었고, 예. 야, 센스가 진짜 한계를 파괴하는 지면서까지 네. 박수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완도라 보안도라 이겨놀아가 아니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네. 말이 되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예. 엉터리로 웃기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박지호 선수가 다크 템플러 2기 써서 상대방에게 시선 빼서 놓고 그동안에 악한 준비하는 이런 수분까지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저요? 자, 에어.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른 공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심각하게 흔드는 양상은 아니라서 이후에 네. 공격으로 상대방의 유닛을 진출 못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수병력 모아가면서 다른 공 확장기지 더 먹고 업그레이드 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어쨌든 현재까지의 분위기 멀티 먹는 타이밍 프로토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빨리 출동해서 저 지역 견제하는데, 그러니까 캐논 지어지기 전에 지금 옵션 없잖아요. 예. 예. 캐논 지어지기 전에 견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 통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 기울어요. 오빠 한 마리만, 아니 한 마리는 좀 그렇겠네요. 두 마리만 버로 해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저기 지어지는 거 넥서스 일단은 버로. 예. 이게 블리츠엑스에서 좀 그 포토스가 않는 냉성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조금 더 예. 해봐야죠. 잘 잡고 있어야죠. 뮤탈스트는 이런 잡고 있어요. 네, 뮤탈스트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견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뮤탈스트 가려내지만 안 되고 자리가 꽤 나고 그 다음에 병력 그동안에 모았다가 옵션이 있으면 옵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옵션이 나오는 네. 순간 저 뮤탈스트에 당하지 않게끔만 하면 이거 깔끔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네. 옵션을 보이거든요. 옵션을 누르고 있어요. 옵션을 누르고 있어요. 옵션으로 함정을 타면 되죠. 자, 비밀대로 돌아가서 옵션을 누르고 있다. 옵션을 누르고 있다.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방어를 잘한 건데요? 예.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예. 진짜 방어를 잘한 겁니다. 게다가 뮤탈스 체력 빼놓고 악한 하나만 넣어도 이쪽 멀티는 수비가 되거든요. 아, 됐어요. 이게, 조금 더 분명히 그, 이재동 선수는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네. 박지호 선수의 싹 시기적절하게 보여주는 옵저버에, 예. 네. 말렸습니다. 예. 예. 네. 이거는, 원래는 더 이 타이밍에 견제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이재동의 머릿속에는 들 거거든요. 그렇죠. 박지호 선수가 저렇게 이제 수비를 하고 멀티를 하는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네. 어떤 것을 포기했냐면은 공발업 딜럿을 포기했습니다. 공발업 딜럿을 쓴 게 아니라 커세 한 기만 딱 붙고 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닥템블러 두 개 쓴 다음에는 바로 딜럿과 악한 그 다음에 로보틱들을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변화무쌍한 체제에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멀티가 완성됐고요. 그러게요. 예, 이게
처음에 분명히 뚫게 시작한 저수가 나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밀어봅니다. 근데 확장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확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자, 스피드업 대표가 오토마가 뚫고 일단 다시 물러서고 있는 힌트도 서고. 거기에 레오 테크에 지금은 다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박지호가, 박지호 같지 않게 플레이를 하네. 원래 박지호는 굉장히 전술적이고, 또 이제 그 공격으로 경기 운영을 하기 좋아하는 선수인데라는 생각이 들은 약간은 무릎서 가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움츠리다가 4원 차이를 돌피지 못하고 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야 3은 만큼 강해져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네, 3은 만큼 공발을 찔러서 초기했기 때문에 옵적으로 빨리 나오고 아까도 빨리 보여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멀티도 빨랐어요. 이재동 선수는 뮤탈크와 런커를 보유한 타이밍에 프로토스의 멀티를 더지시키고 그 다음에 언덕 확장 기지를 먹고 유닛 모으면서 하이브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수비적으로 이제는 이재동 선수가 예, 판단을 잘하는 겁니다. 막대응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가면서 언덕 확장 기지 먹고 하이브 울트라 이렇게 띄우내는데요. 자 이제 박지호 선수가 이번에 공격권을 가지고 진격하는 척합니다. 네. 자 올라서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언덕 확장 기지가 더진다고 옵적으로 위험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옵적으로 가겠습니다. 옵적으로 가. 아, 네. 너커를 다시 해보지 못했지만 네.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었다는 건 네, 좀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태클 네. 오! 그대로 뒤집어 쓰거리가 있는 선수죠. 태클이 야! 박지호! 자동차가 옮기는 가볍습니다. 야! 박지호가 이렇게 정교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이요 좀 투박하고 거친 게 박지호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아비터 팀은 예, 아비터까지 박지호 선수가 MSL에서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패하고 패하면서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오히려 칼이 예리해진 듯한 안상해졌네요. 예, 그렇죠.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아비터까지 넘어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 지금 쭉 빠져나오고 있어요. 더그전에 아비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이브 테스트합니다. 더그가 이미 하이브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상태고 더 언덕 위 멀티는 지키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네. 그랬어야 두 번째 확장기지는 프로토스가 원하는 타이밍을 가져갔다고는 하나 대등한 싸움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확보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네요. 네. 세 번째 게스트 멀티가 깨져버렸고 와, 네. 야, 안통하게 생겼어요. 뒷등에도 사람하고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게스트 멀티가 깨졌으면 상대방의 정력이라도 잡아먹었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와 있는 얘네들 옥토바가 옥토바가 좀 느린 거죠. 예, 네. 아 센터로 지금은 했습니다. 옥토바가 정도를 바꿨네요. 자, 어쨌든 이재동 선수의 경선을 통한잡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MSA 그 처음부터 예. 예상을 뛰어넘는 플레이를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는데요. 진영수도 네. 그렇고 이번 경기 박지호도 그렇고 늘 그동안 어떤 그 더러움을 갖고 있던 선수들이 뭔가 좀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예. 멀티가 어쩌나 저기 일본에서 한 거입니다. 야 여기까지도 네. 자 박지호 선수 공격 상태 점점 발길을 쳐다닙니다. 큰일 났어요. 예. 지금 현재 현존 최강은 마주리고 프로리그 최강은 김재동입니다. 근데 그 두 선수가 1경기에서 다 꺾이게 생겼다는 말이죠. 자 안 받아. 이것도 너무 예 런커만 다 죽으면은 나머지 병력으로 뚫죠. 근데 물론 뭐 수원대는 아 이건 예 수원대는 이거는 좀 박지호 그렇죠. 예. 아 근데 좀 이건 좀 빼야 돼. 이제 네. 그냥은 절대 안 빠집니다. 그냥 안 잡고, 드론 잡고, 뭐 병력 다 잡고, 실적을 넣고, 예. 그냥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 그냥 바꿔주기만 해도 됐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여기 와 있네요. 예. 너무 기계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아닙니다. 드론 밤새 때려야 저것들, 드론들 다 잡겠죠. 하지만, 아비터가 지금 나와서, 예, 드론 때리고 있는 거,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쇼크 아니죠. 스파이어에, 스파이어도 있고, 스커지도 종종 나와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영문을 모르고 있죠. 내가 왜 여기서 드론을 때리고 있어야 되나? 아주 알았어요. 다시 가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야죠. 상위치 랠리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여기서 이제, 이랬나요? 아까 위인가? 예, 뭐 몇 대이든 간에 지금은 상관없고요. 자, 이제는 예, 그 짧은 러스트로 지금 돌아왔는데 자, 아들 업적을 예. 아, 근데 예, 예.
지금 이재동이 언덕 위쪽이 돌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방어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도망가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네. 박지훈은 세 번째 멀티까지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 표현 이상은 지나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5번을 동반하고 다녀야만 되는 이재동 선수. 네. 아르켜거리고 있는 버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 어떤 플레이가 기점이 되어서 이재동에게로 페이스가 확 넘어간다면은 그리고 박지호가 좀 말린다면은 모르겠어. 하지만 골 당하겠는데요 지금. 박지호는 지금 해야 할 플레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력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해주고 확정. 요것만 해도 예. 예, 요것만 해도 이재동은 숨이 막혀요. 예. 이재동도 지금 할 법도 합니다. 공사범 때문에 공사범. 그 전에 리콜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정면 수비가 예, 크다면은 아비터 나오지, 아비터가 안 잡혔다면은 잡히지 않았다면은 예, 에너지 모아가지고 바로 본진 리콜에서 피니싱으로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 올라오면서 그냥 손을 뿌려내고 있는 다음의 획득을 막히러 서서 버그가 지금 자신의 확장 미드를 가져가지 못해서 전정금. 오! 야! 대단하십니다! 박지호! 박지호스럽게 숨을 쉬네요. 안풀입니다. 이거 진정한 안풀입니다. 자, 모이네요. 에메트의 영승 자세, 박지호하고 어울리는 데이터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예, 뭐 그냥으로 누구라도 쏠립니다. 누구라도 깨주세요? 예, 벙커가 다 들어와가지고요. 저걸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와야 됩니다. 자, 그냥 밀어보자. 자, 박수! 자전에 다시 돌아갔습니까? 이야, 아주 뭐. 다시 불러, 다시 불러. 다수! 정녕 모여있는 위로 지금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박지호! 방송도 안 하고 하이템으로 빨리 빨리 쏙쓰고 그림처럼 지금까지 막 들어갔죠. 이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렇다고요. 야야 박지호의 패드! 이재동 선수 패드! 박지호 선수 드디어 이 박지호 선수 그리고 에드시엠 히어로가 드디어 박지호 선수가 서름을 떨구는데 걸린 시간, 뭐 좀 숫자 좀 공개했습니다. 18분 18초에 거쳐서, 예, 박지호 선수가 승자전으로 이재동 선수가 패자전, 이 저그가 둘 다 패자전으로 가있어요. 예. 경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 요즘 최고의 포스를 뽐내고 있는, 본좌 마재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프로리그에서 다승왕을 예약해놓고 있는 프로리그 최고의 저그 이재동 선수가 지금 1, 2경기에서 모두 다 패배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은 처음 올라온 진영수고 그 다음에 MSL에서 승수가 없었던 박지호 선수에게 말이죠. 박지호 선수는 일단 블리츠 X라는 맵에서 해석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블리츠 X라는 맵은 어떤 그 확장이 뭐 정형화되어 있고 저그와 네. 똑같은 확장을 프로토스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프로토스가 아주 할 만한 그런 맵으로 손꼽혔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저그와 오히려 똑같은 타이밍이나 혹은 앞선 상태에서 멀티를 먹기 위해서 바로된 질럿을 포기하고 빠르게 태클을 두 가지 모두 다 갖추면서 뮤탈크와 러커로 자신의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타이밍을 뺏는 그런 플레이를 전혀 못하게끔 완벽하게 철저하게 봉쇄하고 그 병력을 막아내자마자 바로 병력 조합에서 뛰쳐나가서 상대방의 언덕 확장 기지를 뺏어버리는 이런 경기 운영상의 경기 전략상의 어떤 그 꼼꼼하게 준비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거둔 거라고 봅니다. 네. 경기 흐름을 쭉 돌이켜보니까,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가 이재동 선수의 예상을 벗어났었던 것 같아요. 박지호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재동 선수 어느 정도 틀을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였는데, 그렇게 안 했죠? 옮기기 유지하면서 막 테크 팍팍 올리더니, 보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합니다. 박지호답지 않게.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두 번째 확장 기지 견제를 해야지 싶어서 조합된 병력을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병력이 막히고 두 번째 확장기를 내주면서는 예, 완전히 박지호 페이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재동 선수도
아, 예, 진짜 좀 재미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의 완패는. 자, 예. 아비타는 또 왜 나오는지 아직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 경기 끝났고요. 다음 기회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심서명 선수와 원종서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